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강압적으로 일본에 원치 않던 개항을 했으나 오래전부터 임진왜란 등을 통해 자행되었던 침략과 수탈로 인해 일본은 증오의 대상이었다. 개항 직후 조선에 진출한 여러 일본 상인들은 평소 혼도시만 입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조선인들의 적대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결국 조선 주재 일본 영사관이 들어선 직후 조선의 일본인 거류민에게 내린 지시 제2호가 벌거벗고 돌아다녀 제국 시민의 체면을 훼손하지 말 것이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 조선의 일본 거류민들은 대부분 상인으로 조선 상인과는 달리 직수입품을 주로 거래하였고 일본 상인들은 무관세 거래가 가능하여 싼 가격에 팔아도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 공사관이 거류민들을 적극 지원하며 일본 상인들의 조선 진출은 계속 늘고 있었다. 그러나 일확천금을 노린 일본인들이 빈손으로 조선에 입국하여 거주하면서 일본 거류민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상권을 확장하던 일본은 어려움을 겪었다. 참척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자식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말한다. 한자로는 참혹할 참, 슬플 척, 말 그대로 참혹할 정도의 슬픔이다. 자식의 죽음을 상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시력을 잃을 정도의 슬픔이라는 뜻이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민씨 정권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자 이를 빌미로 일본도 개입하게 되면서 정부는 농민군과 강화를 맺고 양국의 철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한 후 친일 정부를 수립하여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 이후 군국기무처에서는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과거제도와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 갑에는 커피를 음차한 것으로 처음에는 마치 한약을 달인 듯한 색깔로 인해 서양의 탕약, 양탕국이라 하기도 했다. 19세기 말 선교사 등 서양인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커피가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종은 커피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아관 파천으로 인해 러시아 공사관에서 오래 머물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빈관은 오늘날의 호텔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중국은 아직 빈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도 하다. 글로리 빈관은 손탁 호텔을 모델로 하였다고 한다.
톤탁호텔은 극중 배경인 1901년에 설립되었다. 여성인 코도이나가 운영하는 글로리 빈관처럼 독일인 여성 앙투아네트 손탁이 운영한 이곳은 정치와 외교의 중심지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커피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을사조약 체결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머무르기도 하는 등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극중에서 등장하는 하야시 곤스케는 실존 인물로 1900년에 주한 일본공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러일 전쟁 중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여 우리나라를 일본 군사기지로 사용하게 했으며 또한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여 내정과 외교를 모두 일본에 간섭받게 되었고 1905년 을사조약까지 체결을 주도하면서 일본은 그를 기리는 동상까지 세우기도 했다. 광복 후 하야시의 동상은 모두 파괴되었으나 나중에 그의 동상 판석들이 발견되면서 2015년 그때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그의 표석을 거꾸로 세워 받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왕에게는 내탕금이라고 하는 일종의 비자금 같은 왕의 사유재산이 있었다. 이것은 고종도 마찬가지로 내탕금이 있었다. 고종은 1909년 친한파였던 헐버트 박사에게 상하이의 독일계 중국은행인 덕화은행에 가서 당시 돈으로 51만 마르크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51만 마르크는 현재 약 250억 원에 해당하며 고종은 이 정도의 거액을 모아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헐버트가 은행에 인출을 요구했을 때 이미 일본에 의해 그 돈은 인출된 후였다. 이완용 등의 친일파와 일본 총독부가 함께 서류를 조작하여 인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이와 관련한 여러 문건들이 발견되며 비자금이 100만 마르크가 넘는다는 말이 있고 극중의 대사에서 등장하는 노천은행과 일본 제1은행에도 비자금이 있었다고 한다. 그 밖의 외국은행에도 고종의 비자금이 더 많이 있다는 풍문이 떠돌기도 했으나 지금은 이미 100년이 넘게 지난 상태이므로 현재는 이를 찾아내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896년 고종에게서 경인철도 부설권을 따낸 미국인 모스는 자금난과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경인철도 부설권을 일본 회사에 양도하였고 1899년 9월 인천에서 노량진 구간이 개통되었다. 1900년 7월 노량진에서 경성 구간을 개통한 후 그해 11월 경성에서 인천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1883년 조선은 기기국이라는 관서를 만들어 근대 무기의 제조와 수리를 담당하게 했으며 그 산하에 무기공장인 기기창을 설치하였다. 번사창은 기기창의 무기고로 사용된 건물이다. 이를 통해 생산된 무기는 알려진 것이 없으며 청일전쟁 당시 폐지되었다. 훈도는 교관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싸웠던 청과 일본의 청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 가스라 테프트 밀약과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한 미국과 영국 등 당시 우리나라를 돕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모두 자신의 국가를 위한 이권만 챙길 뿐이었다.
비 오기 전 날씨가 흐려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작은 곤충들은 날개가 무거워져 낮게 날거나 지면에 가까운 풀숲에 몸을 숨기게 되어 이를 먹이로 하는 제비 등의 새들도 낮게 난다.